잠시만, 그건 말이 안 되는데? 자, 호재의 친구들, 오늘은요 현실에서 촬영된 믿기지 않는 사진이라는 주제의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, 여러분들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. 절대 절대 절대로 포토샵이 아니라고 합니다. 바로 가볼까요? Let's go. 자, 호재의 친구들,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, 와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제 친구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고요, 그리고 달이 보여요. 근데 이 조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진짜 이런 사진은 제가 봤을 땐 살면서 몇 번 못 찍어볼 것 같은 사진인데, 야, 이거는 진짜 찍으면은 제가 봤을 땐 바로 핸드폰 배경화면 각이에요. 인정 아닙니까? 야,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보게 돼. 그만큼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이다. 정말 포토샵이 아니라 그냥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무지개가 쫙 빨주어져 바라보아가 이렇게 있고, 그 아래는 달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, 진짜 레전드다.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싹 덮어져 있는 이 멋진 장면, 아, 정말 아, 레전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이 사진을 보면 멋지다고 생각이 드시나요? 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계속 드네요. 자, 호진이 친구들, 와,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고요? 말이 됩니까? 혹시 발견하셨나요? 저는 보자마자 진짜 눈을 번쩍 떴거든요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여기 지금 보시면은 코끼리잖아요, 여러분들. 근데 물을 뿌려줍니다. 근데 이 물이 코끼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이게 포토샵이 아니래! 말이 돼? 아니, 진짜 물이 약간 코끼리처럼 생겼잖아요.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고? 와, 이게 말이 돼? 아니 물을 어떻게 뿌렸어요? 저렇게 코끼리처럼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거지? 와, 코끼리 옆에 코끼리 같이 생긴 물, 이건 진짜 레전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와, 이건 너무 신기하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? 아니, 물을 어떻게 뿌리면 저렇게 코끼리 모양이 나오냐고. 근데 더 웃긴 거는 옆에 코끼리가 있다 이거야. 이게 진짜 포토샵이 아니라는 게 놀랍네요. 와, 이건 뭐야? 영어를 읽어보니까 이제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, 지금 나무 사이에 여러분들 보라색깔 보이시죠? 와, 마침 저 나무에 뭔가 그 마법사의 돌 같은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지금 불이 났을 때 찍은 거거든요, 포토그래퍼가? 저게 어떻게 저러지? 굉장히 신기합니다. 제가 봤을 땐 저건 지금 불인 것 같긴 한데 진짜 포토샵 같은데? 이게 말이 안 돼. 이게 포토샵으로 한 게 아니면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멋있으면서 아름다운 사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나무 안에 뭔가 진짜 마법사의 돌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인데, 저 뭐야? 아니, 대체 이게 뭘까요? 혹시 알 것 같은 우리 호진이 친구들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만, 이거 구글 번역기 한번 돌려봐야겠어. 아, 자, 호진이 친구들, 이거를 번역해보니까 그 서부에서 불하고 싸우는 동안 이제 나무 안에서 타는 불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. 저게 불이 맞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찍어서 저 불이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대단하다. 따봉! 와, 이번엔 여러분들 금을 발견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. 와, 아니 이게 말이 돼?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고? 아, 너무 아름다운데요? 아, 사진도 너무 잘 찍었고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저만큼의 금이면 대체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이런 진짜 인생사진 하나 남겨놓으면은 얼마나 뿌듯할까요? 딱 금 앞에서 멋지게 착! 마침 내가 이제 금을 발견했을 때 사진 한번 찍어줘,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이건 진짜 그냥 와라는 표현밖에 안 나온다, 그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와, 해변가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침 구름이 이제 덮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, 와, 이게 말이 돼요? 와, 아니 진짜 오늘 사진들 진짜 하나같이 정말 와 진짜 무슨 재앙이 온 것 같아. 저 구름이 딱 해변가에 딱 덮치는 순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
느낌이 드는 사진이거든요. 저렇게 구름이 촘촘히 이렇게 쌓여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건가? 진짜 신기하네요. 잠시만, 이거 말이 안 되는데? 아니 이거 도로야 뭐야? 아니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빡! 아니면 착시현상이야? 아니 나 살면서 이런 도로의 사진을 몇 번 본 적 있긴 해요. 제가 이제 신기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. 근데 와,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. 혹시 이 도로에 대해 아시는 우리 호지리 친구들이 있다면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나 그때 만약에 이게 진짜 착시현상이 아니라 리얼이다? 나 차 끌고 저기 못 가. 너무 무서워. 내려올 때 그냥 엑셀 밟는 순간 그냥 팍 하고 내려올 거 아니야. 정말 무섭네요. 와, 이거는 진짜 제목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. 이제 밖에 사진을 딱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딱 앉아가지고 어이? 이게 뭐요?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? 와, 레전드다. 이거 포토샵 아니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와,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새가 딱 앉아있는데 이거 독수리 맞지? 아니, 독수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 수 있나?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울에 남성이 비치잖아요. 완벽한 타이밍이다. 역시 사람은 엄청난 타이밍이 한 번씩 온다는데 이 남자는 이런 타이밍을 딱 맞춘 것 같아요. 딱 새가 독수리가 앉아가지고 딱 찍은 거. 정말 뭔가 귀여우면서도 신기하다. 와, 여러분들 이번에는요. 와, 뭐야? 이제 눈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의사가. 이게 뭐지? 6년. 아니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고? 아니 진짜 오늘 사진 하나같이 대박이다.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여러분들, 이게 진짜라고 합니다. 제가 봤을 땐 이제 이게 그 이걸 뭐라 하지?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지금 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헬기에서 촬영을 한 것 같거든요. 아니 진짜 땅이 저렇게 커지면은 무슨 느낌일까? 굉장히 소름 돋네요. 자, 호재 친구들,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이 아닌 진짜로 찍힌 사진들이란 주제의 멋진 사진들을 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이 가장 소름 돋고 멋졌나요?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빠이.